안녕하세요. 판례공보 오문영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5일자 판례공보 민사 채권 양도와 상계 적상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20008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정상건도 청구에서고요. 원고는 팀원이고 피고는 이비카드입니다. 파기 환송됐는데 내용을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이제 운임 상호 정산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 시에 하루에 0.25%, 꽤 높은 거죠. 하루에 0.25%니까. 그런데 이제 마이비 카드와 센스패드라는 별도 회사가 있어요. 원고 피고 말고. 이 마이비 카드 센스패드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다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중복되는 게 있었어요. 아니면 구간마다 약간 다르고, 뭐 이 사람이 쓰던 거, 저 사람이 쓰는 거에서 정산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원고가 센스패스를 영업을 양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센스패스가 갖고 있던 어떤 마이비에 대한 채권, 그 채권을 원고가 가져가, 양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피고가 마이비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센스패스에 대해서 이용 운임 1억 6천만 원을 청구를 합니다. 그 이제 서로 맞물렸는데 공교롭게도 마이비가 센스패스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비는 센스패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센스패스 영업을 원고가 인수했기 때문에 원고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마이비가. 그런데 마이비가 직접 청구한 게 아니라 마이비가 피고에게 위탁을 합니다. 네가 저 대신 좀 받아줘. 이렇게. 그래서 마이비 위탁을 받아가지고 피고가 이용료를 청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원고가 나는 이거는 센스패스 그 이용료이기 때문에 너랑은 정산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너랑 정산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비와 센스패스 관계에서도 정산 약정이 없었고 뭐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정산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줄수 없다 이라고 하니까 피고가 2017년 9월 5일날 정산 협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면서 이 이용 부임을 임의로 공제해버립니다. 그 공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나서, 마이비는 2020년 7월 7일날 운임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위탁에 의해서 됐었는데, 양도는 2020년 7월에 양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으로 막 이게 여러 가지 막 분쟁이 있었어요. 그 선거에. 그러니까 분쟁이 막 있다 보니까 너무 헷갈리니까 마이비가 피고한테 아예 채권을 넘겨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이제 피고가 이 채권의 채권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미지급된 정산금과 지연소요된 금을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미지급도 정산이 없는데 너 마음대로 공제한 거 그거 내놔라고 해서 이 미지급금을 이제 청구를 하니까 피고는 야 나도 너한테 채권 있어 마이비한테 양수 받았어 그랬더니 이두개 상계하자 이렇게 된 거죠. 문제는 상계까지는 되는데 채권이 양도된 후에 양수인 상계한 경우에 상계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연 손해금액이 지금 굉장히 높죠. 1일 0.25%니까 그게 굉장히 높은데 상계가 양쪽 채권에 변제기 때 하게 되면 지연 손해금이 확 줍니다. 그런데 채권 양도가 됐을 경우에 양도된 때가 상계 적상이면 지연이자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용 운임 요금이 굉장히 커져요. 커져서 지금 말한 1억 6천보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계, 요게 지연세가 언제부터 발생하느냐, 요게 이제 핵심인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상계 적상이라는 거는, 즉, 내 채권과 저 채권을 상계할 수 있을 때는 하는 상태가 되는 거. 상태가 되는 걸 상계 적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상계 적상은 상호 대립하는 때에 발생한다. 어떻게 대립하느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을 때가 상계 적상이고, 두 개가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가 상계 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 양수인은 이 상계 적상이 됐을 때 소급해서, 의사표시는 나중에도 상계 적상 뒤에 소급해서 채권이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채권 양수를 했을 경우에는 양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경우에 상계 채권은 저 채권 양도 전 양측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채권 양질의 대항 요건을 갖춘 시점이 상계 적상이다. 즉, 대항 요건을 갖춰야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갖고 있고 채무자도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아직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각각 엉켜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항 요건을 갖춘 때가 상계 적상이고 그러므로 그 전까지는 지연이자가 따박따박따박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받을 돈이 더 많아지는 게 되는 거죠. 결국은 채권 양수를 통해서 상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러니까 뭐 상계를 막 이렇게 막 했더니 내가 지금 보니까 지연이자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채권자가 있는 채무가 있는 다른 채권을 얼른 사다가 상계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연이자가 발생 안 하니까. 그런데 그때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즉 상계 적상은 채권 양도 변제기 도래시가 되지만 채권 양도 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의 경우는 대항 요건을 갖춘 때가 채권 상계 적상이고 그때까지만 상계가 소급한다. 결국 이율이 작용 경우에 소급 표시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상계 적상, 채권 양도가 됐을 경우에 상계 적상은 채권 양도 전에 변제기가 모두 도달했다면 대항 요건 갖춘 때가 상계 적상이다. 만약 변제 이후에 발생이 되면 당연히 이후가 상계 적상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잘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